어떤 마침 널 보던 내 모습과 닮아서 난 살짝 지문을 뜯고 너의 거리를 잡아 한 정도 밖에 안 나왔잖아 꼭 알지 몰라 온 세상이 막 어지럽던 그 순간 지금 너 만나러 와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예전에 어렸을 때 부천에 자주 왔었는데 이렇게 또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만나고 해서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. 오늘 즐길 준비 되셨죠? 네, 좋습니다. 그럼 다음 곡이 뭘까요? 다음 곡은 뭘까요? 듣고 싶은 곡 있으세요? 아추는 조금 이따 하는 걸로 하고요. 저희 다음 곡은 그날의 너 들려드릴게요. 하늘아야 이젠 네가 빛이다
우리라는 노래인데요. 네, 저희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멤버 중에 K라는 친구가 오늘 같이 참석하지 못했어요. 맞아요. 스케줄로 인해서 같이 함께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저희 7명이서 이렇게 함께 즐겁게 놀아주세요. 좋은 모습으로 네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까요. 다들 걱정 마세요. 네,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특별하게 좀 느린 템포의 발라드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. 여러분 감성에 젖을 준비 되셨나요? 네, 그러면은 러블리즈의 곡들 중에 발라드가 굉장히 좋은 곡이 많은데 그 중에 무슨 노래가 나올지 말씀드리지 않고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잘 들어주세요.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다음 무대가 여기 이 자리에 없는 케이 언니가 파트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치셔서 같이 불러주세요. 자, 그럼 이제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. 이만큼 잘한 걸까 나는.
진짜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마지막에는 정말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해볼까요? 듣고 싶은 곡 있으신가요? 요즘에 또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이제 환절기잖아요 여러분.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감기 하면은 재채기 또 재채기 하면 아츄 또 아츄면 러블리즈 아니겠습니까? 네. 네, 그러니까 아츄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가볼 테니까 여러분 마지막 곡 끝까지 많이 따라 불러주세요. 지금까지 러블리즈